방탄커피 먹으면 무조건 화장실 갑니다.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싹싹 긁어가지고 내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아름다운 녀석이 나오고요. 00애플님, 로우님 예전에 거의 무탄으로 키토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비교해서 에너지는 어떠세요? 저도 요새 거의 무탄으로 살고 있는데 에너지가 솟아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MCT 오일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 늘렸어요. 정말 클린한 지방이면은 에너지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새벽에 눈이 떠지고 운동도 저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에너지 레벨이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직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뭐 키토식이 원인이다, 뭐 무탄이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줬을 때 에너지 대사가 조금 올라온다는 느낌을 요새는 좀 받고 있습니다. 쌀밥 위주로 소량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체중이 살짝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 역시 인슐린 자극 때문에 이 살이 찌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돼보면은 눈바디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저녁에 먹어줘서 그런지 수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생각보다 에너지 레벨이 괜찮다, 그래서 쌀밥을 조금 저녁에는 같이 먹어주는 것도 체중 감량 플러스 에너지 대사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요새 바이오해킹을 해보고 있습니다. 00애플님께서 그 무탄으로 하시는데 너무 에너지가 솟지 않고 힘이 없으실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소폭 늘려보시는 것도 답일 것 같아요. 게다가 너무 무탄으로 가게 되면 장내 세균 활동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나 기분 이런 상태에서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런 케이스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애플님께 맞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송이님 질문에 먼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시작한 지 2주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 허리둘레가 2.5인치, 몸무게가 3kg 줄으셨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이 아들이 야채를 잘 안 먹어서 거의 방울토마토만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고기는 많이 먹는 거잖아요. 성장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괜찮으실 것 같고, 방울토마토만 먹는다, 아마도 이제 방울토마토 자체가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만 먹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울토마토에 들어있는 당분이 꽤나 많기는 하지만 뭐 하루에 뭐 20-30g 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초등학생이라면 아직 성장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조금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활동 중에 대부분 다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챙겨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고기 완자 같은 거를 야채랑 같이 다져가지고 먹이신다던가 이런 좀 다양한 레시피들을 활용하셔서 야채 섭취를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레시피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셔가지고 야채를 고기와 함께 맛있게 먹는 방법, 케토시스 상태에 머무르게 하면 학업성 지도라든지 아니면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영국 아낙님 거 한번 볼게요. 간헐적단식과 저탄고지를 동시에 시작하면서 온갖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장에 너무 무리가 된 건가? 그래서 15가 된 건가? 그래서 영양제,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마그네슘 등을 급한 대로 사서 먹었는데 오히려 변비는 더 심해진 것 같고 대사도 여전히 느리다. 그리고 속은 여전히 거북하고 배는 빵빵하게 가스차고 장 기능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키토식을 계속 해야 할지 당초에 뭘 어떻게 챙겨 먹어야 증상이 나아질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장 기능 부분은 대부분의 그 키토 하시는 분들이 겪으시는 증상이니까 너무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화장실을 시원하게 한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갔어요? 이번 화요일에?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변비는 심해지고 배는 빵빵하게 가스차. 맞습니다. 방탄 먹으면 화장실 잘 가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쾌변템이라고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템이고요. 약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꿀팁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방탄 커피.
방탄커피 드셔서 효과 보신 분들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방탄커피 먹으면 무조건 화장실 갑니다. 근데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조금 TMI인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TMI 죄송합니다. 방탄커피 먹으면은 잘 가요. 근데 장이 건강하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물 또는 마그네슘 또는 전해질 뭐 이런 칼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전자피 가루를, 그러니까 아주 울트라파인 차전자피 가루가 있어요. 굉장히 미세한 차전자피 가루인데 그거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딱 먹으면은 좋아요. 약간 장을 싹싹 긁어가지고 내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TMI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화장실을 정말 잘 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항상 추천드리는 그 프리바이오틱스 있죠. 그린 바나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굉장히 화장실을 잘 가고 아주 예쁜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차전자피 가루는 좀 장을 이렇게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나오는 느낌이라면 그린 바나나 전분이 포함된 거를 먹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녀석이 나오고요.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도의 꿀팁들이 있는데 영국 아나님께서 가스 차는 거나 이런 걸로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섬유소를 일단 좀 줄이시고 카니보어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카니보어가 정말 극단적인 포드맵인 거거든요. 전체적인 장 재건에 사골 국물 좋은 거 알죠? 정말 푹 고와가지고 매일매일 점심이나 저녁 때 저녁을 더 추천해요. 저녁 때 한 그릇 그냥 뚝딱 드시고 그냥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쾌변 꿀팁들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덕분에 명객님 알바비 명킹님한테 알바비 좀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성분의 방탄커피를 본 적이 있는가? 네, 착실한 배짱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고요. 명품 캥거루님께서 정말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만든 아주 클린한 성분의 가루형 방탄커피입니다. 성분 보이시죠? MCT 오일 분말, 이 분말도 보세요. 중세지방산 MCT 100% 이런 거 없거든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까지. 이야, 어디 이제 외국 나가시거나 아니면 소풍 가시거나 키토픽 방탄커피도 많은 애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가루형 방탄커피라고 제가 로우의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돈 28,900원 지금 현재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고 있어요. 자, 성치맘님, 제 칸디다 자가치료 영상을 보고 칸디다 과잉증이 의심해서 시도치료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영양제 추천과 순서는 알겠는데 각 단계별로 얼마 동안 복용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기간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칸디다 자가치료 방법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NAC라고 하는 영양제를 한 달 동안 먹고 바이오필름 분해제잖아요. 이거를 먹고 킬링제를 한 달 동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먹습니다. 혹은 그 전날 밤에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먹고 잡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필름 분해제를 먹고 자면은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수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먹기를 권장드려요. 아침에 먹고 1시간 있다가 칸디다 킬링제를 먹는 겁니다. 킬링제를 먹고 그 1시간 있다가 다이어프 제거제를 먹는 겁니다. 보통은 저는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고요. 바이오필름 분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필름이 분해됐을 경우에 칸디다의 발현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계속해서 이게 하루 만에 다 안 없어집니다. 한번 바이오필름 녹이고 킬링 다이어프 제거, 그 다음날 킬링 다이어프 제거, 그 다음날 킬링 다이어프 제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칸디다 그 자가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개선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개선이 없다 하면은 칸디다 증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고 바이오필름 분해, 킬링, 다이어프 제거, 그 다음에 유익균 보충 이렇게 해서 쭉 한 패턴을 쫙 해서 한 2주 정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만 딱 해도 칸디다가 문제였구나 이게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마일드하신 분들은 천천히 그냥 좀 진행하시면서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